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혜연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남태우 배우 역시 네. 자리하셨고요. 개편 후에 한 회 방송을 했고요.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생각보다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손수 변호사. 제가요? 네. 저 일부러 지금 못하는 건데. 네. 아~ 잘해요? 진짜 잘해요? 아, 잘해도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잘하세요. 예. 오디오 말고 비디오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손 변호사. 오디오가 낫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FTA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전에 원래 그 123회에서 하려다가 시간 부족으로 제가 잘 조절 못해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손혜원의 이제 국정감사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손혜원 의원님이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또 이런 살아 숨쉬는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또 접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교육 문화 네네. 이제 쪽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문이라 그래서 교육 쪽하고 문화 쪽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 쪽은 제가 전문이라 그 뭐 굉장히 뭐 많이 알고 있고 일하기도 편한데 교육은 제가 잘 몰라서 공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은 이제 제 전공 관련된 분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네. 학교들, 그, 새로 짓는 거, 체육관 짓는 거, 이거 정청래 의원님이 원래 전공인데, 이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아이들의 그 가장 꽃다운 시기를 보내는 때인데, 좀 학교 좀 아름답게 짓면 안 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쭉 한번 알아보니까, 네. 여기에 그 뭔가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카르텔 같이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반급공사. 네. 그래서 얼마만큼 돈 이상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치고 뭐 예체능을 어떻게 해주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학교가 아름다우면요. 네. 그 자긍심이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고등학교 있어요. 네. 거기 학부형 중에 한 분이 건축가였는데 거기 체육관을 하나를 지었는데 정말 멋져요. 그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그 새로 생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고등학교 시절에 체육관이 자기들의 이제 어떤 뭐 정서적인 그 메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초등학교들의 건축 문제를 좀 이제 파고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이제 운동장이 있잖아요. 학교는 옛날에 네. 다. 근데 요즘에 이제 다 체육관으로 많이 들어가는 추세고 운동장 거의 주차장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싸라기 같은 그런 서울에 있는 이제 땅들이 그게 이제 운동장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운동장을 지하 2층 정도로 파가지고 네. 밑에 수영장도 넣을 수 있고 주차장을 넣으면 동네 주민도 쓰고.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집 학교 갔더니 그 수영장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서 그 학교 그 장애인들 학교였는데 얼마나 그 서로 간에 교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과 그리고 체육시설을 좀 넣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일단 땅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것들이 그 하려다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그래서 네네. 그것을 이제 그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이제 얼마나 아름다워져야 되지. 물론 학교의 칼라링 이런 건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단 조금 더 공간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데 거기에 디자인이나 건축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이제 뚜껑이 열렸는데 이 당일리 발전소. 네. 이게 2004년도에 이창동 장관이 계실 때 여기를 그 발전 설비를 지하로 넣고 지중화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창의 한국에 써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근데 제가 합정동에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바라보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중부 발전이라는 그 발전소에 이제 소유했어요, 거기가. 네. 근데 거기에 중부발전이 그 이 4억이 5억이는 문화시설로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를 지중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자기네들의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양도 너무 흉하고 너무 큰 게. 원래 계획과는 다른 건데.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가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미 바다가 다 올라간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사실은 얘기를 재밌는 얘기인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김성일 부장한테 장관하고 통화를 하게 해달라. 산자위잖아요. 나 산자부니까 잘 모르잖아. 그랬더니 수행이 장관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기가 있지. 그럼 이제 그 위원장님 저는 친하거든요.
한자위. 그래서 장관한테 전화하셔서 손혜원이 성질이 굉장히 나쁘다. 전화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 좀 전해주십시오. 금방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장관님, 이 지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이 당일리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부발전에서 시민들한테 내놓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간 건데 제가 보기엔 중부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가니까 연락을 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뭐 오늘 난리가 났죠. 아침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문체부가 관련돼야 되는 건데 문체부는 지금 아직은 빠져 있고 중부하고 문제가 뭐냐면 그 설계 변경에 그 과정마다 마포구가 하고 계속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마포구가 돈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건 건축에 뭐 관련돼서 적법하게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서관에다 쓰고 그랬다는데 계속 설계 변경을 마포구가 찍어주면서 마포구 땅 이쪽에 오고 저쪽에 기숙사 지어주고 평당 1억짜리 땅에다가 독신자 기숙소를 지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저 산자부에서 왔어요. 과장 하나가. 그래서 과장님 10번 얘기했어요. 제가. 과장님. 저는 지금 이 건축물 이거 누가 어떻게 이거 서울시에서 누가 이거 오케이 했는지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헐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저 기숙사랑 저 독신자 숙소 없애주십시오. 사옥이야 사택. 사택을 그 안에 강가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한잡을 사택. 처음 원래 제가 그 할 때는 중부발전소 뭐 오피스텔 이거는요 오피스는 전혀 없었고요. 예. 그리고 지하화하고 그리고 3만 5천 평은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심각하게 지금 심각하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구청하고 지금 중부발전하고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자부 부르고 이제 해서 제가 가만히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국감에서 이제 제가 문체부의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KBO 잡을 거고요. 네. 근데 시간이 참 짧습니다. 국감이라 봤자 뭐 몇 번 없고요. 근데 그것들 안에서는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주시면 저는 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이게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이나 이제 이런 쪽을 쳐들어가서 할 거니까 보시고 이번에 당일리는 아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이 누군가가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렇게 마음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KBO 관련해가지고 증인으로는 누구누구 채택됐어요? 지금 그 내부 고발자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양해영이 있고, 직원. 예, 부장이 예. 하나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KBO 총재가 있었는데, KBO 총재의 그 전방위적인 로비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아. 근데 그 뭐 KBO 총재는 나와봤자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그런데. 작년인가요? 지금 이번에 양해영이 채택이 됐는데. 네. 저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무슨 소프트볼 무슨 대회라나 네. 뭐래나 거기를 간다고. 야구도 아니에요 사실. 아주 부회장이 5명인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자기가 거기 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나가서는 무슨 뭐 또 풍토병 걸려서 몇 네. 며칠 더 있다가 이제 끝나면 들어오겠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그 시점이 플레이오프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되냐? 누가 봐도 이제 도피성의 의혹을 못할 수밖에 없죠. 양해영입니다, 여러분들. 아, 네. 멀쩡하게 생긴 아주 그 야구계 적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구 선수 중에 마해영이라고 있었죠. 이 사람이 있었죠, 예. 12월 달이 임기인데 그때까지 지금 안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야. 그 전에 해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을 추궁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임기를 왜 채워줍니까? 이 친구 임기 채우면 지금 더 큰 대로 지금 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니면서는 그러고 다닌답니다. 자기가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자기가 그 줄이 있다. 뭐 이러고 다닌답니다. 이게 사고 다녀요. 야, 진짜. 그 우리도 이제 한국 시리즈도 봐야 되겠지만 그 이면에 KBO의 문제점도 살펴보는 네. 뭐 그런 시즌이 돼야 되겠다. 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 시리즈 이면에 네. KBO 비리 시리즈가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제가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뭡니까? 야구 드라마 출연진으로서 한국 야구에 대해서 제대로 네. 몰랐던 네. KBO 적폐에 대해서 상세히 몰랐던 점에서 아.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희 그 네. 박동희 기자가 나와서 이제 한참 이제 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난 정치 알바 한번 좀 쫙 들으시면은 네.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진행의 묘미를 지난 네. 방송까지 다시 듣게 하는 네. 그 선수 변호사 굉장히 그 교활한 진행. 아, 교활한가요? 뭐 천재적인 진행 방식인데. 네. 네. 이 작가 따위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시도 없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지난번에 이제 NLL 관련해가지고 이제 키워드 분석 쭉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기대되는 게 FTA. 과연 이게 좀 언론 보도만 보면은요, 좀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정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거짓말 한 거야?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FTA 관련된 어떤 배경,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 좀 알려주십시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FTA. 저번 시간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알고는 있었지만 NLL의 역사부터 문제점 명료하게 네. 하죠. 거의 뭐 아, 똑똑해. 아니 정 의원님은 메모도 없어요. 뭔가 없어. 안 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눈빛을 봤거든요. 네. 이러니까 자꾸 늘어진다니까 고발. 그래서 아, 그래요? 혹시 뭐 앞에 프롬프터 이러면 안 되는구나. 프롬프터나 네. 이런 게 있나? 박 대통령처럼 저 앞에 투명. 아 투명 안 가요. 아, 보이는군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숨도 안 쉬고 숫자까지 다 맞추시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FTA. 네. 프리 트레이드.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 예. 어그리먼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주한 외교 사절. 예. 아그레망. 아그레망. 예. 그게 어그리먼트랍니다. 예. 예. 그래서 자유 협약. 무역 협정. 협정.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를 맺어야 된다. 그 사실은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이탈이 있었어요. 네. 마치 이라크 파병 문제처럼. 네.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FTA 협정이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FTA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매기지 말고 네. 자유롭게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무역을 하자 하는 겁니다. 경제적 국경을 없애자. 경제적 국경을 없애자. 네. 아,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한미 FTA를 졸속적으로 처리했다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는 자동차, 철강 부분에서 상당히 이익이 났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농산물 500가지 그리고 네.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15가지는 양허 상황에서 이제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백인 우월주의도 내세워서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아메리카 퍼스트. 네. 퍼스트 아메리카인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 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의 극대화. 아, 그래서 러스벨트에 있었던 백인 저소득 백인층에게 어필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또 본인은 부동산 이런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자동차세에서 자동차가 실제로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판매율이 증가하면서 한미 무역 적자의 80에서 90%가 자동차 부문에 있다.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는 한미 FTA가 되면서 미국 수입차도 한 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자유 시장 경제라는 게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시장 예. 원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지금 작용했다면 그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운 경쟁 질서에서 파생된 결과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관세 철폐를 하나 가지게 한다면 우리는 안 매길 테니까 너희는 매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꾸로 우리는 매길 테니까 너희는 매기지 마라. 뭐 이런 거. 웃기는 네.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강론을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긴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차 철강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철강 부분에서 이것이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시 재협상이 돼서 체결이 된다면 1조 5천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에서는 훨씬 더 큰 우리가 적자를 보겠죠.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유리한 측면이 뭐냐면 지적재산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미키마우스. 네. 상표 등록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1년에서 10년 전에 벌어들였던 로열티가 5조 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것을 100년으로 하자. 지금 60년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분야, 특히 법률, 의료 이런 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치고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손수 변호사에게 당장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가 실제로 그때 국회에 와가지고 법률 노펌 같은 걸 만들면 네. 지분율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의결권 이것을 49%로 제한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풀어줘라.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한국 로펌이 합작회사를 만들었을 때 미국 지분율은 49%가 최고예요. 이걸 51%까지도 가능하도록 만들면 실제로 그 로펌은 미국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의료 분야, 금융 분야, 그리고 의료 그 서비스 분야 이 분야에서 지금 개방 압력을 넣고 있고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농산물 있잖아요. 네. 네. 미국이 엄청나게 헐값으로 그리고 또 양도 질도 좋은 것이 미국산이 들어오면 한국의 농촌 농수산물은 실제로 파괴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도 문제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국내 협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국내 협상이요?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들 네. 있잖아요. 주고받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럼 자동차는 양보할 테니까 너네는 농수산물을 양보해. 예를 이런 식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지만 피해를 보는 쪽은 또 다 들고 일어나고 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숙제를 지금 만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한 것 중에서 오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네. 실검 1위도 오르면서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는 FTA에 대한 재협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다시 FTA 재협상을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부당한 공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이 WTO 체제와 네. 양 날개로 지금 세계 무역질서를 재편하고 있는데 어떤 협정이든 간에 만족스러운 협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FTA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고 네. 지금 한미 FTA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당장 발등의 불은 아닌 것이 네. 국내에서는 통상절차법에 의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로 손해보고 어느 정도로 이익을 볼 것 같다 하는 부분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미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긴 하지만 행정부 대 행정부의 협상이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거부하면 협상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상을 개시하자 라고까지 인준을 받는데도 서너 달이 걸리는 내용이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야, 서너 달 만에 나와도 빨리 받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아, 그럼 이게 실제로 FTA를 개정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그런 변동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그 그렇습니다. 활용으로 끝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농구로 보면 속공보다는 지공으로 가는 것이 네. 좋고, 네. 그리고 이것을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다. 없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그 행정부도, 아,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 어떡하냐. 네. 이렇게 국회의 입장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때요? 어떤 입장입니까? 아직까지 뭐 정리되지 않았나요? 정리되지는 않고 네. 뭐 트럼프가 이게 이제 엄포가 아니라 블러핑이 아니다. 네. 이게 실제로 폐기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가 안 되면 폐기해요. 그러면 이제 양국에서 다 손해를 보겠지만 그렇죠. 우리나라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지금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FTA 그 협상 과정 참여정부 때 참여를 해보고 네.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네, 네. 이건 국경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네. 직구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전자상거래 있잖아요. 네.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나 가지고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참. 그래서 이거는 품목 하나하나, 업종 하나하나 그 분야에 해당 전문가들이 정말 솔직하고 양심 있게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비전문가들이고 그러면은 뭐 관료들의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전적으로 통상교섭본부 네. 소관이에요. 김현종 본부장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 할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쌀과 영화 뭐 이렇게 해서 집회도 하고 네. 최민식 씨가 스크린쿼터 예. 스크린쿼터 문제가 있었고 또 농산물이 피해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쌀. 근데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본다고 했던 건 뭐 예를 들면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예.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농민들이나 문화인들이 좀 희생당하는데 국가 전체 이익으로 봤을 때 삼성현대가 이득을 보는데 그게 문제는 뭐 낙수효과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손실 부분에 대한 뭐 보전 효과가 있었더라면
국가 전체의 국익을 생각해서 야 조금 조정하고 조금 일정 부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 동의가 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이 한쪽만 일방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전체 국익을 위한 뭐 예를 들어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계층 간에 뭐 사회 통합에 저해 된다든지 아니면은 한쪽으로만 부가 몰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만 그나마 재협상한다고 그게 불가능한 거죠.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번에 그 특사로 미국 갔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막무가내래요. 저쪽 막무가내 나오지 마. 마치 아주 그러니까 진짜 이 무슨 싸구려 야바위꾼 같이 이것을 네. 몰아가는 거예요.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의 큰형님 MB가 아닐까요? 근데 제대로 진짜 이게 장사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참 중요한 거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예요? 그 한강 소설가 예, 그랬죠. 한강이 아, 예. 오늘 이제 쓴 글을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 아 저는 아니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 아, 영어 약하시네요. 저는 네. 정말 영어 약한 거 관계 없죠. 더블피하고 이게 그 이제 너무 중요한 게 그 이게 소설가로 이 문학을 하는 작가가 썼던 그 글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그래서 이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인은 몸서리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리고 한국인들의 내면에는 전쟁에 대한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 전쟁이 이웃 강대국들이 저지른 그 대리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는 이제 이 평화가 아닌 어떤 해결책도 한국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 또 다른 대리전의 이 대리전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여기 한국인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말도 표현도 그 이 점진적으로 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환호를 하면서 한강 계속 이야기 한국을 위해 이야기하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지금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평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한국의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한국 문제가 평화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반응들을 보였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너무 기가 막혀서 난 이런 프레임들이 정말 이걸 깨고 싶어서 제가 오만과 편견을 하겠다고 어떤 놈들이 말이에요 댓글에다가 뭐라고 담았냐면 이 얘기들을 뭐라냐면은 그래 적화 통일하자는 얘기냐 평화롭게 뭐 이런 식으로 아유, 나오는 거야. 그래. 좀 막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 국제적으로 네가 좀 뜨니까 기고만장에 졌구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저는 이 한강의 글이 아주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문화의 앞선 자들이 할 수 있는 외교보다 더 훌륭한 일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화를 살리지 그렇죠. 못하는 정책인 게 아쉬운 거죠. 그걸 그러니까 하시라고 지금 그러니까 의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부크 상을 받으면서 유명해졌고 이 사람의 목소리가 기고를 한 글에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뉴욕타임즈에 가장 많이 클릭이 된 글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그 아주 좋은 얘기였고 미국인들이 너무나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젊은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평화라는 단어에 또 미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감동이 잔잔하게 이어지면서 이게 펼쳐지고 있는 사이에 지금 국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을 취소시키려고 뒤에 공작을 했던 인간들 같은 것들이 그래 평화롭게 적화통일 하자는 얘기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얘기를 하자면 네네. 아까 우리 남배우 네. 얘기하셨죠. 국내 협상이 더 어렵다 하는 것이 네. 손해를 보는 쪽이 있고 네. 이익을 보는 쪽이 있다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길 수 있다. 네. 말은 언론적으로 맞아요. 업종별로요? 업종별로.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네. 현대자동차가 몇 조를 남겼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요? 그렇죠.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정책적으로 뭐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의될 수 없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막무가내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익에 대해서는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아요. 사실. 똑같죠. 네. 차별성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데서 규전이 또 오고는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인 상원의 외교위원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트럼프를 이렇게 공격했어요. 백악관이
어. 성인 보호소 같다. 아.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랍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 병 걸렸냐? 그래서 백악관에서 지금 너 보호하고 있냐? 그러니까. 병 걸렸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하여튼 그런 식이래요. 어, 그래서 트럼프의 저, 폭주를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뭐, FTA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전쟁 놀이, 이거는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94년도에 네. 방북했지 않습니까? 네. 특사로. 그래서 그때 북핵 위기, 뭐, 한반도 전쟁 위험을 좀 막았던 데 공헌을 세웠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또 그걸 나섰어요. 아. 하겠다고 자청. 네. 트럼프가 허용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가 아하. 안 받겠죠, 그 패를. 아니, 그럼 트럼프의 목적은 뭡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슈퍼 히어로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긴장을 끝까지 올렸다가 그 해결사도 자기가 하는 걸로. 내가 풀겠다? 그렇죠. 그 전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문제가 터지진 않아요. 전쟁이 그래요?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네. 어쨌든 트럼프는 한반도의 전쟁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 막 팔아먹고. 그걸 사드도 그랬고. 이 국면에서 그냥 예. FTA 예. 다시 몰아붙이고. 무기는 거예요. 무기대로 싸구려. 팔고. 완전히 지금 뭐 성동 격서예요. 야바위끼 꾼 같은 장사꾼이에요. 완전히 사기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긴장이나 이런 것을 무기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관찰하는. 긴장을 무기로 무기를 팔아먹는 거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뭐 쌍생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민중적 용어로 네. 좀 배짱 깡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이 느끼는 고독함, 외로움 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당연히 왜냐하면, 있겠죠. 크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경제 보복당하고 아유. 그럼 당장 국제적으로 손해가고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근데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네. 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전쟁은 안 된다.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전제하에서 움직여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뚝심 있게 미국 대통령한테도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뭐 국회를 아까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 뭐 현실적인 제일 바람직한 게 사실인 겁니다.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드를 어떻게 하냐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드 문제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중국 네네. 핑계될 수도 있고 내부에 또 뭐 성주 쪽이나 뭐 국민들의 반대도 있고 뭐 국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협상 카드를 길게 보고 썼어야 되지 않느냐 비판하듯이 뭐 그것은 뭐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보는데 FTA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용하기보다는 좀 시끄러워야 돼요. FTA 문제. 시끄럽게 그래야 그게 협상의 지렛대로.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로 하려면 사드 때도 저는 그 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네. 조금. 아, 이게 참 사실 미국 얘기 나오고 북한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아, 좀 답답합니다, 정말. 국내 정치보다도 더 답답하고 이게 과연 길이 뭔가 해답이 뭔가. 국제 질서, 국제 관계에서 정의는 없습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있을 뿐이죠. 아,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답답해지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그리고 핵공격을 실제로 해본 게 미국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는 핵 가져도 되는데 너네는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비합리적이죠. 논리적으로는 엄청난 모순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마포에서 손혜원 네. 의원이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 혼자만 100평 아파트. 네. 나머지는 다 50평 이하로 살아야 돼. 남은 조금 이상하네 비유가. 아니죠. 100평을 살면서 나머지 분들에게 50평을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아직 비유가 안 돼. 그만 네. 넘어가 빨리. 자, 이제 일체 아재를 허용하지 않아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경고등. 예,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아, 광고 듣고 올 때를 딱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광고 듣고 오시죠. 이제 그만 하자. 아, 떠나고 싶다. 여행은 투어이브. 능대리, 1차 이거밖에 못하겠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능대리, 아직도 못했어? 오늘 야근이야, 야근. 아, 떠나고 싶다. 여행은 투어이브. 헐, 엄마, 지금 몇 시야? 왜 안 깨웠어? 여보, 양말, 넥타이. 애미야, 아침밥은 아직이냐? 나도 밥! 아,
진짜 떠나고 싶다. 여행은 투어이브. 지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투어이브와 함께 괌 사이판을 기본 모든 해외여행은 투어이브와 떠나세요. 전화상담은 02-777-7233. 광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어이브 들으셨는데요. 괌 사이판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 여행 준비할 때는 언제나 투어이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괌 사이판 외에 다른 여행 계획도 문의 주시면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하나투어, 자유여행, 배낭여행, 패키지여행 등 하나투어 상품 예약 시에도 투어이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고민하실 때 주저없이 연락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투어이브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크. 네, 맛있어. 네, 케이크. 저희 그 너무 맛있어. 정치 알바에 오늘 또 나름대로 나름 큰 그런 또 변화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출연자의 변동 등등. 정치 알바의 보이는 아름다운 손 투어이브. 네. 박미정 사장. 네. 아. 네. 감사이판 전문 여행사. 네. 대표. 이 투어이브 사장님께서 주신 거죠. 오케이. 네. 청래당. 청래당. 네. 청래당 명의로. 그렇습니다. 아, 여기 써 있군요. 예. 새로운 정치 알바를 응원합니다. 청래당. 아,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한국공연예술교육자협회.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우리 마포에서 20년이 넘게 그 음악 학원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 한국공연예술교육자협회, 줄여서 카파, KAPA라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클래식부터 실용음악, 재즈를 비롯해서 입시도 그렇고 취미에 연기, 뮤지컬, 댄스까지 아우르는 공연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레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승인한 민간 자격증 있는 믿을만한 교육기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악기를 하나 다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혹시 피아노 치세요? 저는 기타를 조금 칩니다. 조금. 아. 네. 저는 요번에 국감 저는 징을 잘 칩니다. 징이요? 난 따기를 쳐. 길사대기를 칩니다. 저는. 네. 아, 만만치 않으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래서 참으셨군요. 그런데. 네. 저는 제 자신을 치기도 힘듭니다. 머리가 번쭉했습니다. 나는 여기 전염되는 것 같아. 이 아재에게 그걸 참아야지. 아, 네. 저기. 네. 제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 기타 사셨다고요? 기타를 제가 국감 끝나면 바로 가서 배우고 일주일에 네 번 가는데 시간은 감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레슨. 예. 예. 저는 레슨인데 17만 원. 그래서 제가 가면 조금 더 열심히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이제 기타를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손톱 깎으셔야 돼요. 왼손. 손톱 거의 없어. 네. 예. 더 짧게. 저는 뭐 그 정도는 그래서 사실 피아노를 어렸을 때 쳤고 좀 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잘 안 나고 피아노는 좀 더디잖아요. 그래서 기타로 이번에 바꿔 타는데 이미지가 좀 피아노도 좀 어울리는데요. 근데 옛날에 잘 쳤어요. 약간 피아노 쪽이신 것 같은데요. 기타보단 하여튼 피아노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 피아노를 그래서 너무 피하지 마세요. B입니다. 이거 풀렸어. 보이 풀렸어. 이제 예술 강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술 강사 찾으시는 분도 연락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자제분들 음악이나 연기 전공을 이제 조기 교육 시키시는 분, 고 싶은 분들도 연락 오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이 자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 아현동으로 이제 교통이 더 좋은 데로 이전을 해서요. 세련된 연습실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연습실, 그리고 합주실, 그리고 무슨 공연 연습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연 렌탈도 가능합니다. 이 마포 경찰서 건너편 아현동 421-14번인데 전화번호는 02-715-6115, 6115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카파 kapa2016.co.kr입니다. 다음 주에 이 이제 홈페이지 오픈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참고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에서는 한국공연예술교육자협회로 검색하시면 그동안 활동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치 알바 듣고 연락하셨다고 하면은 렌탈비 20% 할인해 드립니다. 예. 저는 뭐 사실 악기를 좀 배우고 싶은 분, 그리고 춤을 방송 댄스 같은 거 하고 싶은 분 안 계세요? 춤 아, 방송 아니 저희 재밌죠. 로망이라니까요 춤이 그거 네. 그리고 그거 한번 배워보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원장님이 피아노 이제 전공자신데 그 피아노를 전혀 안 쳐봤던 사람들도 여자친구 애인이 생겨서 고백을 할 때 예, 예.
하면 3개월만 하시면 일단 그 노래 한 곡 예. 월광 소나타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뭐 월광까지 있습니까? 그냥 그 결혼해줘 딴딴딴딴 아 바로 그냥 하는 건가요? 도파파파 이것만 하면 안 됩니까? 그 저기 고백할 때 하는 거 아니지? 아 고백할 때 먼저 하면 그 잡혀가겠다 그죠? 그래서 누구처럼 혼내시고 먼저 했던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사실 제가 국회의원 아니라면 이 춤을 좀 추고 싶은데 네. 그건 좀 어렵고 일단 기타를 국회의원이 제가 국회의원이 춤을 추는 그런 세상 좀 아 아니, 왜요? 장관님 사드 댄스 네. 제가요 피아노를 딱 한 곡 정도 칠 수 있습니다. 뭐 아, 학교 정 아니고요. 도미파파솔솔미솔파미파레미 다정한 것은 즐거운 나이 즐거운 나이지. 이거는 이거 계음을 다 외웠어. 그래서 이거 하나 쳐. 근데 있잖아 아. 정 의원님 서울에 있는 애들은 모든 음악 책을 다 계음으로 외워. 시골에서는 하나만 가르치나. 우리는 하나 그거 다 외웠어 나. 그렇군요. 제가 그 미솔도 미솔 아니 남편 뭐 개음 아는 거 있어요? 개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응? 개이름 무슨 개이름 개음 도레미파솔라시도 개이름을 하는 거야? 아 개명 개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대구에서는 그거 안 가르치는구나 개명을 개명은 개명대학교 있는데 개명대학교에서 개명대학교에서 그만 제가 8년을 강의했습니다. 그만! 8년을. 그리고 아까 예술 강사도 했습니다. 제가 초중고대 군 다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근데 연극영화과니까 영화에 대한 기초적인 뭐. 아,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아니요, 거기서 강의를 했죠. 아, 강의를 출신은 전 그쪽이 아니고. 경영학과인데. 나중에 이제 왜냐면 영화쪽 협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카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면 아마 뭔가 이제 남자들은 색소폰 많이 불고 드럼을 많이 친답니다. 카파에 가서 그 잘 공부하면 남자들 갑바도 좋아집니까? 아니. 그 G예요. 이건 K예요. 땡. 네. 네. 실패. 실패. 카파시계 하나씩 줍니까? 이러면 돼. 아, 야. 뭐야 이게. 이게 좀 전염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이러다 우리 끝납니다. 아, 제가 매개 역할을 해서 안 돼. 끊어야 돼. 이러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사실 오늘 그 손 의원님의 그 국감 스토리 그리고 또 키워드 분석 FTA 두 개 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코너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뭐 특별한 코너는 아닌데 이게 추석 후에 각 당의 움직임과 전국 전망.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정청래 전 의원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당에서 이제 열심히 움직이시는 또 손혜연 현 의원님 존재감 짧게 네 그리고 또 이 두 분을 또 이제 객관적으로 또 바라보시면서 하나씩 멘트를 한번 해보죠. 네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추석 후에 지금 이제 추석 민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율도 약간 반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체적인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프로처럼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3일간 이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근데 네. 이것은 전 국민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 깨알 같은 이런 섬세함. 라고 있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아니실 것 같기도 하고. 왜요? 뭐 누가 얘기를 했겠죠. 아마 대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마 그. 참 감사한 거지. 아니, 좋았어요. 네. 진짜 좋았어요. 네. 좋았죠. 네. 네, 좋았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명절 때는 명절 고속도로가 기분인데. 아니고 저속도로잖아. 아, 그럼요. 예. 고속도로 통행료 받을 좀 뻘쭘하지. 아,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렇죠. 기름값이 더 드는데. 아, 그래서. 거기서 또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잖아. 제 고향 인천과 서울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있습니다. 원래는 네. 고속도로인데 저속도로니까. 네. 돈을 돌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네. 이용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죠. 몇천 원씩 줘야지. 네, 만 원 사례 이런 거 줘야지. 아니, 그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느리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사실상. 이번 이제 10월달 국정감사 네. 국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적폐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내년부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또 신적폐청산 뭐 이런 걸로만 맞붙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달엔 또 예산 국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 예산국회 12월 2일까지는 정부 여당이 을의 위치입니다. 야당들이 기세가 가장 최고조로 오는 게 국정감사 기간 그리고 예산국회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6월 13일 날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개헌. 네. 그러면 이거를 언제 개헌을 제안해야 되냐면 2월 24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왜냐하면 110일이 필요해요. 제안을 합의해서 제안했다. 네.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죠. 네. 그다음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붙여야 되거든요. 110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2월 24일이 마지노선인데 2월 16일이 추석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이겠죠. 11월까지 네, 설 네. 설이에요. 11월까지 최대한 해서 예산까지 다 끝난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석 달도 못 남아요. 개헌에 대한. 네. 근데 석 달 만에 개헌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아, 안 된다고 봐야죠. 뭐 당 안에서도 합의가 되기 힘들 텐데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계속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붙이겠다. 예. 아, 그래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개헌 국면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많은 이슈가 개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앞으로 향후 정국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슈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당시에 뭐 개헌 이야기하고 하면서 국면전환 시도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과거 정권의 국정원들의 어떤 그 만행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둘 드러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 개헌 이슈가 그런 것을 다 잠재워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조금 됩니다.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헌이 하나 이슈가 될 것 같고 지방선거 직전에 5월달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하자 박근혜 국정농단 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방선거는 야당에게 이제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네. 개헌이 만약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되면 모든 정책 이슈, 정치 이슈를 다 빨아들여서 개헌 투표를 간다는 것은 찬성이죠. 거의 네. 100% 찬성이 그렇겠죠. 네.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개헌을 찬성해놓고 야당을 찍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미리 그래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반대한다. 분리해야 된다. 휩쓸려 간다. 이렇게 지금 미리 약을 치고 있죠. 당연히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수치부터 한번 짚고 또 이야기 이어갈까요? 네. 추석 연휴 동안에 특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69.5%, 부정이 25.6%인데 이게 9월 첫째 주부터 70%대가 이제 무너지고 60% 후반대였는데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회복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정장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50% 약간 미쳤는데 이제 회복했습니다. 51.1%로 압도적인 1위인데 자유한국당이 20%입니다. 야금야금 올라와가지고 조금씩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5% 내외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도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나머지 그 다른 야당이 지지율,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좀 지지부진하면은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에 분열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수 진영의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지방선거를 닥치면 후보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당 특히 호남에서. 예. 그리고 현직 국민의당 소속 뭐 자치단체장이든 뭐 지방 의원이든 간에 국민의당 공천 받고 나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라면 차라리 무선으로 나가자. 그래서 국민의당이 과 바른정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시한폭탄처럼 상당히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민 이제 의원이 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실제로 11월이죠? 전당대회 열리면은 그건 이제 네. 무너지는 뚝을 손으로 네. 막아보려고 하는 심산이죠. 본인이 그런가요? 직접 나서서. 저는 네. 유승민 의원이 대표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른정당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지 보면 그럼 이혜훈 의원의 그 사건이 결국은 정계 개편을 정말 촉발시키는 영향도 있겠네요. 그런 작용도 이혜훈 하겠네요. 이혜훈 사건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왜냐면 아닌가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필연적 우연 정도? 그건.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야권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요? 이 정청래 의원님의 그 효과로 인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은 참으로 조용합니다. 정청래 효과로? 아 그래요? 정청래 이펙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나서면 죽는다. 네. 아, 그러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번 20대가. 아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복지부동인데 그러면? 쏙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나쁜 거지. 네. 아니 정치인이 그래도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네. 국민들의 그런 그 평가를 계속해가지고 선거뿐 아니라 중간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날라가고 네. 또 누가 그랬죠? 서영교 나중에 징계받고 예. 이게 지금 보면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특히나 초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좋지 않은 걸 배우는 거죠. 아. 예,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그리고 그 당에서 우리 당에서 지금 같은데 물론 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게 어떤 의견을 이게 뭐 필요할 때 소신 있게 나서서 의견을 내고 그것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저는 뭐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 그냥 나는 내 식으로 그냥 살자라고 저는 그렇게 정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내 지역구가 있고 여기서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 당에서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뭐 당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제 박지원. 아, 난 박지원 의원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난 도대체 이분이 이렇게 지금 트윗이나 페이스북 하는 걸 보면은 그 순진한 어린 아이 같다는 생각을 제가 들어. 이분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이 예측 전문가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우리 당에 좋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살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아니야. 그렇게 길게 뭐 살다 죽는다는 것보다는 그러더니 오늘 딱 발표했잖아요. 전남 지사 나온다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이 전남 지사를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올까? 우리 당으로도 들어올까? 국민의 당으로 나가죠. 그렇죠. 국민의 당으로 일단 나가요. 그럴까요? 네, 국민의 그래서 될까요? 이렇게 본인은 계산할 겁니다. 자기 명분이 있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벌써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 벌써 엄청 해. 국민의당이지만 좀 본인의 됐죠. 이름, 네. 본인의 박지원 브랜드로 국민의당의 지지율 낮은 거를 극복할 수 있다. 네. 나는 개인기로 당선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본인은 아마 확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호남에서,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당 지지율을 봤을 때 거의 뭐 다섯 배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당 지지율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한테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근데 이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전략인가요? 상당히 노회하고 여우 같은. 아 근데 그 보여지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외로. 손혜원 의원님은 뻔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보시는데.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안 보일 수가 있어? 손혜원 의원이 정치권에 오기 전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까? 몰랐지. 몰랐죠. 다른 분들 다 그래요. 아우 저 호남 가보면 정치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다 선수들인데 근데 저는 의원님 그렇게 이 사람이 문재인의 우호적인 척하고 중도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국민의당의 타이틀로 나와서 전남 지사가 될까요? 본인은 그렇게 해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안철수도 나오고 정동영도 나오고 박주선도 나오고 다 나와라. 설학규.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당 있잖아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주도했죠.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뻘쭘하게 됐어요. 네. 아니 당대표한테 당신도 어디 광역단체장 나가. 이거는 상당히 불순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 전 대표를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건 당의 지도력이 굉장히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또 DJ의 그늘이라든가 또 민주당의 또 호남의 지지세. 그런데 이런 것도 자기 갖고 싶어. 제가 목포를 자주 다니는데 네.
그 목포에서 박지원 의원님 그 인기가 굉장히 났습니다. 지금 예, 좋진 않지만 박지원 프로그램.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호남안에서도 맹주가 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전 대표가 시간차 공격의 명수입니다. 네. 어떤 나는 개헌하는 게 꼼수다. 정략이 숨어 있다는 것. 그다음 안 들었다. 다시 또 개헌하자 이렇게 돼요. 네. 정치는 생물이라 또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막 국민의당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막판에는 아 내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양보하겠다. 또 그럴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네. 아, 왜냐하면 그게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혹시 나는 안철수 같은 당대표하고는 절대 같은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탈당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많이 어쩌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천정배나 정동영 이런 분들도 지금 힘이 없으니까 호남에서의 어떤 어쨌든 조금밖에 없지만 티끌이라도 모아서 자기가 거기에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니까 당권도 그렇고 또 이걸 출마하든 안 하든 자기는 잃을 게 별로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했을 때 이 여론의 여론물이 규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선거에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추미애 관심사잖아요. 네. 그리고 전남도지사 지금 나가는 것처럼 김현정이 뉴스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네, 또. 그러면서 전국을 본인이 자주우지 하겠다. 이런 셈법도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될까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아, 요번에 그, 이제, 지선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지사들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어, 경남 지사도 그렇고. 우국 지사를 뽑아야 되는데 이상한 지사들이 나타나서. 어, 제가 안 하니까. 우국 지사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애국 지사로 하겠습니다. 아, 애국이나 우국이나 뭐 그게 뭐죠? 뭐가 다른 거죠? 네? 아니, 그, 이, 아재 개그긴 했어도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자님? 개그가 아니에요. 아이 무슨 개그야. 아, 개그가 아닙니다. 그냥 아재 뭐, 개드립? 아니 뭐 아니 우국지사 뭐 애국지사 사실 개그에 차이가 안 나. 아니 개그에 포함시키기 약간 아까 그게 민망하네요. 나 그거 뭐였지? 아. 아니 도지사보다는 애국지사를 뽑자 이랬는데 자만과 선입견. 아니 순수한 맛이 있어. 아니 소녀님 아니, 그 약간 또 특이한 편견. 거에 또 이제 특이한 걸 또 좋아하시네. 아 이상하시네. 아니 그게 거기는 그 굉장한 노력이 보여요. 다르게 아니, 해보려고. 그 말씀 아, 하시기 전에 한참 동안을. 고뇌하시더라고. 네, 생각만 하셨어요, 생각만. 타이밍도 노린 거야, 타이밍도. 계속 네, 생각하고 있다가. 고뇌하신 거 처음 봤어요. 네. 인정. 노력 점수 8점 드리겠습니다. 네. 오만과 편견도 잘 되시길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 잘 될 것 같으세요? 어, 그거는, 그거보다는 사실 제가 응원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간의 모든, 유료화로 인한 악플이 쏠렸던 수다맨들의 악플을 좀 가져가셨으면 소박한 바램 뭐 이런 게 좀 가져가시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나눠 드실 수 있는. 네. 아 그냥 새로 발생하는 거야? 추가. 네. 아 그냥 추가. 추가. 아, 추가. 왜냐하면 차라리 저희가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오만과 편견까지 유료화가 되는 걸 보니까 수다맨이 더 적폐다. 악플이 더 올려가.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네. 다 몰리는 거 다시. 네. 근데 문을 열었다. 수다맨들하고는 너무 너무 달라요. 층이. 품격이 있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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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달라다 전혀 내용이 수다맨들도 품격이 있어요. 질이 높군요. 예. 그건 나름 고지예요. 아까를 떠나서 관객이 전혀 다층이 달라요. 세그멘트가 딱 돼 있어. 아 그러면 예. 그 타겟이 어디예요? 누굽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성인이야. 완전 다르네. 아, 예. 아니야. 또 이렇게. 근데 저는 수다맨들을 아주 열혈 청취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뭐 그렇잖아요. 주진영 이제 최강욱이 오는데. 두 사람이 서로 되게 좋아해요. 어. 저는 이 두 사람을 따로따로 했었는데. 아니, 두 분도 친분이 있으세요? 없죠. 제가 소개를 했죠. 그런데 네. 둘이 서로 참 좋아하는데, 그 최강욱 변호사도 엄청나게 책을 많이 보고, 이번에 그 주진영 선생이 이제 그 자기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 이 사람의 그 지식의 그 넓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 우리한테 지금 된 이 나라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기는 이런 걸 하겠다 그러더라고. 오늘 너는 뭐 알고 싶냐 그랬더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칭찬과 뭐 문제와 이런 것들을 늘 그걸 짚어서 얘기를 하겠대요. 근데 칭찬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 네. 있죠. 아, 그럼요. 예, 칭찬만. 근데 저는 지금은요. 그 어려운 얘기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나 뭐 이 뭐 주 선생이나 지금 최 변호사나 다 우리가 무슨 우리들은 다 열혈 문빠들인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몸을 던졌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아 그리고 일단
그러나 한 가지 유의사항은 예.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어떤 말을 하느냐. 아, 타이밍 조심하시고. 그렇죠.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네. 생방이 아니라 녹음을 하기 때문에 예, 조심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두 분 다. 그 셋이서 일단 의기투합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해서 이게 뭐 돈 500원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다들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제가 보기엔 마음 편하게 우리가 광고 걱정 안 하고 이거 만드는 것들 퀄리티 있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500원이에요. 지면 500원이잖아. 수다면 이 500원이잖아. 수다면? 수다면? 수타면이라고 그래. 아, 수다면이 500원이잖아. 점점 아재기를 오시는 것 같은데. 수다면들이 지금. 500원이잖아요. 아니, 지면 500원이잖아. 아, 그러지 마라. 뭐라고요? 이제 나만 네? 알아들었어. 지면 500원인 거 몰라? 선배? 그 뭐예요? 아니, 뭐, 이게 하면서. 야. 뭐예요? 궁금하면 500원도 아니고 지면 500원도 그러니까 있군요. 궁금하면이 만든 잘못하고 지금 아, 나 지금도 모르겠네. 궁금하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일단 일단은 그, 제가 볼 때 오만과 편견이 잘 될 수 있는 첫 번째 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오만과 편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컥거려가지고 네. 어우 한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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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언니, 오늘도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요? 그럼. 근데 왜 요즘 바로 집으로 가요? 집에 누구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지산 돼지국밥. 오늘도 가지산 돼지국밥 먹어요? 당연하지. 내가 4인분을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는 8인분이야. 안 질려요? 완전 집밥이야, 집밥.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 특히 국물이 따봉! 엄마가 만들고 아들이 판매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주문전화 010-9625-3900. 쇼핑몰은 네이버에서 가지산 돼지국밥을 검색해주세요. 4인분 단위로 판매되며 고기와 육수는 추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미궁 대장사랑 광고 들으셨는데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미궁 대장사랑인데요. 이 원재료가 궁금했는데 차전자피. 이게 그 질경이 씨앗인 차전자의 껍데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식이섬유 비율이 80%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대장활동이라든지 배변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남녀노소에게 모두 좋은 이런 미궁 대장사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검색하시면 쉽게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아 이거 제가 지금 출출한데 돼지산 가지국밥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 찬바람이 싸늘하게 뒷밤을 스치면 원래는 호빵인데 찬바람이 네. 싸늘하게 두뺨을 스치고 두 분의 호흡은 아직 그 화음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나는 박지훈 변호사의 노래가 좋더라고. 시도 뗄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삐져나오는 그 진짜 웃겨요 그게. 아, 막 던지죠. 지훈이 형은 대단한 웃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박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극기를 어떻게 그 군 법무관으로 10년 동안 버텼는지 대단한 진짜. 춤도 정말 잘 춥니다. 그래요. 완전 막 춤인데. 그럼 우리 춤을 배웁시다. 같이. 거기서 10년... 방송 댄스, 방송 댄스. 10년간 네, 같이 가요. 거기는 근데 허리 둘레하고 가슴 둘레하고 똑같지 않아? 그 같아. 일자리 네. 통이죠. 통짜. 네. 근데 어떻게 춤을 잘 춰? 그러니까 막 춤이죠. 막 춤이고. 아니, 멋있는 춤은 아니에요. 원래 몸무게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이 춤을 잘 춰요. 10년간 군내에서 이렇게 쌓여왔던 한 이게 이제 응어리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군내에서 그 회식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때 그런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런 춤이에요. 그럼 전성인가? 네.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아주 예. 아 갑자기 돼지국밥 얘기하다가 박지훈 변호사. 그것도 닮았잖아요. 예. 그러면 좀 예. 연상이 되잖아. 많이 연상이 되죠. 예. 형님 저는 연상된다고 안 했습니다. 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가지산 돼지국밥 100%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을 사용하고요. 한약재와 함께 7시간 동안 고아서 만든 육수. 돼지국밥 특유의 냄새가 없고 진한 국물이 특징입니다. 요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돼지국밥 특유의 냄새가 안 납니다. 신기합니다. 예. 아, 뜨끈한 국물로 원기회복하시고요. 천고마비의 계절 힘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10-9625-3900번이고요. 아, www.한글로가지산몰.com 들어가시면은 역시 정보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돼지산 가지국밥. 네. 아니다. 가지산 가지산 돼지국밥. 네. 아, 청래당원입니다. 여기 아 그랬나요? 네. 당원이시군요. 왜 제가 몰랐지? 여기 청래당원입니다. 오. 청래당원들께서 네. 가지산 돼지국밥을 주문하시면 네. 특별한 혜택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역시 예. 진정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맛이 당원이네. 있어요. 예. 맛이 있으니까 뭐. 예. 참 맛있어요, 근데. 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저는 뭐 채식이라서. 다른 보너스 혜택은 맛으로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혜택은 맛으로. 그건 됐죠, 뭐. 예. 야.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상하게 민주당 얘기도 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 얘기는 또 안 했습니다. 청래당 얘기만 했잖아요. 아 문재인 정부가요 유일하게 집권 여당이 두 개인 네. 정부예요. 아 됐어요. 민주당, 청래당, 아. 연립 정부네요. 거의 뭐.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도가 지금 약간 이제 그 구심력이 작용하는 듯한 향후에 이제 정당 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원래는 사실은 다종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치적 지지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다당제로 가고 좀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좀 그 정치의사가 표현되면 좋겠는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창당 이념에 맞게 좀 활동을 해서 좀 스펙트럼이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뭐 둘 다 뭐 줄초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진보정당은 계속 좀 5%, 4%에서 갇혀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 같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네. 이합집산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구심력이 자기 블랙홀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강점이 굉장히 많지만 또 아쉬운 부분은 그 의원들 중에도 진보 성향 이런 분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당을 딴 곳을 선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이 두 당의 실패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봤는데 안철수 대표가 뭐냐면 다당제가 시대 정신이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참 웃기지도 않아요, 나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좀 왜냐면 웃기죠. 새정치연합 했다가 네. 김한길 대표랑 그 야당이 큰 네. 정당이 네. 좋아서 자기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탈당했잖아 또. 네. 여기서는 대선 후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탈당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 지금은 다당제를 신봉하더라고요. 야, 좀 정상적인 의미에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구나. 구태 정치인 이미 다 된 거 아닙니까? 네. 아직도 더 갈 길이 남았나요? 나쁜 것만 배운 것 같아. 한길당에 있다가 두 길로 갔다가 다시 뭐 헤매고 있는 한길당인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바른정당도 그렇잖아요. 상황 보면 유승민 대표도 네. 조건이 있다면 합칠 수 있다. 이건 네. 뭔가 좌강파하고 통합하고 네.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해원 대표 사건도 터지고 하니까 곳곳에 터지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마지막 집 불하기로 잡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거의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대당이 아니라 무너져서 오면 그냥 골라서 이제 썩은 사간 좀 버리고 조금 덜 썩은 건 닦고 해가지고 골라먹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사실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권에 좀 치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리수를 좀 두는 것 같은데 저 참 그 보도 보면서 참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온 게 있습니다. 헛웃음이. 쓰는 숨과 헛웃음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13가지 실정을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적했거든요. 아. 네. 남 비호님 한번 좀 읽어주시죠. 13개 도대체 뭔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아, 13가지나 많은 일을 했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최저임금 인상하는 게 적폐입니까? 저요, 한 가지씩 읽어주세요.
예. 자, 다 해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 의원님께 네. 질문 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13가지 실정입니다. 네. 원전 졸속 중단. 졸속 중단이 아니고요. 앞으로 70년 동안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수명이 다한 것을 폐기하는 거고 재가동을 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 명쾌하네요. 네. 70년이면 졸속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졸속이군요. 문재인 정부 이 집권 5년 동안도요. 네. 실제로 원전이 건설됩니다. 졸속이 아니군요. 졸속이 아닙니다. 이 원전 건설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반대로 네.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인상시켰다. 바른정당 지금 비판이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대선 후보도 최저임금. 자유한국당. 네. 이게 자유한국당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다 공약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겠다. 네. 다만 만 원을 어느 정도 실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실현하겠다. 안철수 후보는 2022년에 인상하겠다. 네. 네. 이런 속도 차이는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최저임금 인상은 동의하는데 급속하게 인상했다. 아까 이제 원전처럼 1년 차이가 뭘 급속이에요? 한 70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렸다. 이런 얘기 같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했죠. 결국 정상화를 비정상화 했지만. 아니, 비정규직을 당연히 정규직화 해야죠. MB가 만들었던 비정상을 고착화해줘. 그렇죠. 박근혜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어간 건데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문제 삼았고 네 번째. 본인들도 그러나 비정규직 하면 되잖아요. 국회는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렇게 떨어져야지. 계속. 4년 비정규직.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해먹는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는 평화 구걸로 북핵 위기를 초래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지만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아무리 나쁜 평화보다 못합니다. 읽는 것 같아. 읽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은 안 읽거든. 아니, 뭐 어디 뭐 있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갑자기. 아니, 아까 막 이상한 노래 부르시고 할 때랑 다르잖아, 너무 지금. 사람이 바뀌 아니, 근데 분명히 굉장히 옳은 말씀인데, 네. 뉘앙스상으론. 네. 예전에 우리 악극단이나 극장에서 약팔 때 하는 변사 그대로 쫙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와, 핵으로 평화를 살 수가 없다. 아, 그렇죠. 공정위가 기업을 네. 압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들어와서 새로 플랜을 짠 것이 아니라 이전 공정위에서 짜놓은 플랜대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네. 3대 재벌, 4대 재벌과 30대 재벌은 다른 거다. 김상조 위원장이 굉장히 밸런스가 지금 좋아요. 말도 못해. 네. 그리고 전속고발권 그리고 집단소송제 이런 부분도 서진은 즉각 실천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 약간의 거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 중에서 제일 잘한 게 김상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공정위는 불공정위였어요. 그렇죠. 지금 공정위를 거듭나고 있어요. 공정위원장이 이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공정위의 기업 압박이라보다는 공정위가 기업을 지금 한마 정도 하면서 서서히 몸을 풀어주면서 공정하게 만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에서 우리 언제까지 할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달라. 알아서 주겠다.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압박이 아니네요. 네. 경제 경찰이잖아요. 공정위가. 예, 예. 무작정 몽둥이를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노조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조가 합법화되어 있고요. 노조를 해야 됩니다. 네. 단체교섭권, 이런 거 다 가져야 되고요.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솔직하게, 삼성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노조공화국이다. 이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네. 노조를 인정 안 하는 삼성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용어도 노동자로 쓰겠다. 근로자를 네. 폐기하겠다 한 이유가 있어요. 근로자라는 건 뭐냐면 부지런하게 그렇죠. 노동해라 일만 이런 하는, 예. 일만 하는 거예요. 네. 노동권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조직 이렇게 부르고 싶을 거예요. 거기는. 근데 노동자의 조직이거든요. 노동과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네. 학술적으로 너무 분명한 경계선인데 그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하지 말아라. 웃기는 얘기죠. 근로자들의 그건 이상하네요. 근조공화국 되는데 그런 거. 네, 근조. 네. 네. 일곱 번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추진했다. 웃기고 있는 얘기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은 소위 말한 낙수경제. 네. 재벌이 잘 살면 국민들까지 잘 산다. 중소기업까지 잘 산다.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었고요.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은 학술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수정자본주의 케인즈 학파. 네. 케인즈의 네. 이론을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확대한다. 확대해서 푼다.
이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성장이 과연 진정한 성장이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은요. 이게 제이노믹스, 문재인 노믹스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것은 경제학자들한테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금부터 바꿔서 제가 일곱 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개는 우리 손수호 변호사께서 하시고 저도 기분 좋으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정치 보복이다. 아, 남배우 답변하세요. 정치 복원이다. 오. 네. 적폐 청산을 통한 좋다. 정치를 좋네요. 제대로. 아, 아직 아닙니까 혹시? 이것도 아재입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선택의 복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일 좋았어요. 아홉 번째. 그러니까. 언론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 남배우 답변하세요. 다 제가 해야 됩니까? 네. 니네한테 배웠다. 언론이 장악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장악했다는 겁니까? 장악하려면 진짜 장악할 수 있어요. 근데 장악하려면 있어요. 이제 언론 장악이 안 되고 있다는 자체가 언론 장악했으면 다 김장량 벌써 내쫓았지.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언론이 장악됐으면 제가 드라마를 못 나갔죠. 굉장히 그 MBC에서 반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 노장께 이야기 들었는데 구부등선을 넘었다. 아 진짜. 예. 근데 너무 조용해서 걱정 많이 하고 그 있어. 그 구부능선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도 표현을 했는데 한 게 예전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다. 약간 좀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그런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대를 좀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지. 이걸 지금 그 노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 지금 마이크를 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시간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좀 짜증나 진짜. 네.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열 번째. 인사참사 가야 되지 않을까 MBC에 국민들이 인사참사 손혜원은 답변하세요. 제로로 보시게 제로로 네. 인사참사 쉬워요? 아니에요. 인사참사는 한번 보세요. 이 법조계 사람들을 한 걸 보면 조국 수석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쪽도 사실 김상조나 뭐 장하성이나 할 수 있는 최선을 갖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사람들을 뽑다 보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김명수 대법관 대법원장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전에 이명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공정하면서도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는 그 노력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서 물론 조금씩 그 미스 이제 좀 그런 미스도 있는 거지만은 전체적인 확률을 본다면 저는 뭐 그 중요한 부분의 그 포스트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A 제로 정도는 된다. 아, 그 정도면은 훌륭한 점수죠. 네. 근데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가 거의 되지 않았다. 참사다. 그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를 너무 잘했으니까 본인들 그렇지. 입장에서는 참사지. 그렇죠. 참사 그런 거야. 저들이 발표할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자기들이 거거든요. 원하는 사람도 한둘은 뽑아줘야 되는데. 니네를 뽑아줬냐? 너 같으면 하겠냐 그거? 너무 참사다. 기분 나쁘다. 네. 얘기죠. 아, 화 와닿네요. 예. 11번째.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 삭감됐다. 국가는 네. 퍼줘야지. 그럼 진행을 챙기냐? 네. 어? 대통령이 챙기는 것들이 어디서 최순실이 챙기고 MB가 챙기고 하다가 하다 보니까 안 퍼주고 지네들이 빼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국가가 세금 받아서 다 네. 나눠주는 게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답변 좋았어요. 자기들이 네.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치? 먹을 걸 국민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잘못된 복지다. 그렇지. 아하. 이게네요. 12번째 청년 실업 대란. 누가 시작했는데? 아니 소녀님 정말 준비해 오신 것처럼 지금 청산뉴스 아니 지금 그게 보면 그게 지금 와서 벼랑가 몇 달 동안 된 거예요 그게 어제 이제 와서 그런 진짜 입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해 창피한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몇 달 전까지 뭐 했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염치가 없어서 제가 마이크 이거 카메라 이거 지금 휴대폰을 들고 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나 같으면은 그냥 앞에서 할 말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창피하니까 막잖아요. 네. 자, 그다음 질문. 응? 네. 마지막인데 이건 정 의원님께서 아까 충분히 해주신 한미 FTA 재협상. 네. 네. 아, 13가지 실정을 나열했는데 사실 누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이. 아. 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누가 한 질문인지도 네. 모르고 답변했단 말이야. 그걸 몰라도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수 변호사님이. 네? 아니, 제가요? 알았어. 아니, 5개월 출범 5개월 만에 이렇게나 많은 실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적한 그러니까. 게 13가지인데. 모든 뿌리가 자기들한테 있거든. 그렇네. 이런 거 할수록 정말 5개월 만에 이 정도로 네.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그걸 지금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적폐천상 산에 이 노력이 이 정도까지 네. 지금 온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원흉이면서 그걸 딱 가리면서 그 문제를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유 창피해. 짧게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짧게 그 홍준표 대표가 아, 통신 자료 제공 관련해 가지고 여섯 차례나 사찰을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좀 공세를 폈습니다. 이건 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네, 아 이쪽이죠 완전. 아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 그때 900만 건, 90만 건, 9만 건, 8천만 건, 아, 8천만 건, 8,200만 건. 조회가요. 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통계했어요. 제가 안행이 하면서 진짜 열심히 활동했네요. 네. 그분들이 8,200만 건을 통신 내역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통신 내역 조회를 하면 수사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신 내역 조회를 했다 하고 통보를 해주거든요. 38%만 통보해줬어요. 62%는요. 통신 내역 조회를 당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동안 있잖아요. 내비게이션까지 사찰했잖아요. 유병헌 씨 잡는다고. 아, 그 송치째 할 때. 매실바 찾는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까지 사찰했어요. 그걸 제가 그때 국감 때 폭로를 했었는데. 그건 뭐 내비 사찰. 네이버, 밴드, 카카오, 예. 톡 이런 거 있잖아요. 싹다 사찰, SNS 사찰한 거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 아무리 입이 비틀어졌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섯 건 나온 중에서 뭐 네 건인가가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진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셨습니다. 과당 홍준표의 의문의 케오패.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친절하고 정성껏 잘 알려드리라 이렇게 설명해드리라. 아 맞습니다. 설명해드리라.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정청래 의원님. 네. 테러방지법 있잖아. 네. 그거는 이 모든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그 지금 권한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 문재인 정부는 그거 절대 안 쓸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거 폐기해야죠. 폐기해야지. 그런데 이번에 그거 그러니까는 그때도 그랬어.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건 정권에 너무나 유리한 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 난리를 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테러방지법을 폐기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까?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겠죠. 수그리하고. 아니 모르는 척하고 그냥 오케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한테. 아니, 그렇지. 그것도 재밌지. 그러면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테러 방지법을 이용해서 다 통장 뒤지고 자유한국당. 왜냐하면 그거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국정원이 그냥 저 사람 의심스러워. 그럼 미행할 수 있고 통장 계좌 들여볼 수 있고 도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테러 방지법을 폐기하자는 거를 제가 법안을 낼까요? 내세요. 괜찮죠? 네. 괜찮죠? 발의하려면 또 다른 의원도 있어야 되죠? 아, 그건 다 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반대할 뿐이 없잖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빨리 내세요. 이쪽도 없고 저쪽도 자기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유리한데 그거 네. 가만히 있겠어요. 반성만 즉시 내세요. 그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되는 재밌는 법안 네.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금방 이건 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있잖아요. 서훈 국정원장이 홍준표 대표는 미심쩍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뭐. 그거는 뒤에서 뒤에 팔로우를 해줘. 그러면 홍준표 대표 다 전화 들여다볼 수 있어. 합법이야.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의원이 이미 발의했는지도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발의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김성애 보좌관한테 빨리 카톡 남기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야, 빠르세요. 예. 아니,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이 통신자료 내역은 사실 홍준표 대표 명의의 전화는 아니거든요. 예. 예 수행비서죠. 수행비서. 예, 수행비서의 전화인데, 이 수행비서 손모 씨가 수사 중인 사람과 통화를 했다. 10여 차례나. 그래서 수상, 도대체 이게. 무슨 비리 사건과 예, 연루됐는데. 뭐냐. 그 비리 연루자와 문자를 받아, 주고받았다. 네. 이런 흔적이 있어가지고 조사했는데, 그 사람은 수행비서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흠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아까 정 의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작년 12월부터 이제 올해 4월까지 그러니까요. 4건이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2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아니, 문제를 삼켜 놓죠. 진짜 사찰에 종과 북이 있어가지고 종과 북하고 앞에 사진 찍으면 종북 세력이냐고. 뭐 사찰 같은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말이나 던지는 거야. 그래요? 아무 말 대잔치지. 아, 나는 있잖아. 그 정청래 의원님,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서 내가 프레임을 이 깨트리겠다라는 이 기치를 자만과 선입견은 안 될까요? 아, 저 주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 이제 한 번에 주제를 하나씩 쭉 해볼까 생각해. 근데 워낙 이 두 이 논객들이 별로 제가 핸들링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 이제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그 프레임을 깬다면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 뭐요? 막말. 막말? 난 그래서 이 막말을 그 두 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막말에 막말에
그것을 이 팩트로다가 실제로 이 막말을 한 정치인들의 막말들을 쭉 해서 이것을 한번 계량해 보고 싶어. 정청래의 공갈이 과연 그것은 막말이야? 그 막말이 아니라 공갈이라니까. 공갈은 표현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네. 아니 너무 억울하게 프레임에 씌워서 당한 와. 거예요, 그냥. 근데 누가 막말이라고 해서 계속 막말 정치인 하면 네. 저렇게 멀쩡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 막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근데 네. 실제로 막말의 대가는 이 홍준표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막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말을 하는 거니까. 알아. 그래서 막말을 하는 근데 그거를 한번 해 보고 싶어. 그 이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규제 프리존 네. 이런 거 한번 엎어서 이것이 얼마나 그 위장돼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집어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 막말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특정 정당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사용되어지던 예산말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 맞겠죠. 누가 한 말 이것이 막말이냐 이것이 이게 더 어느 게 더 심한 막말이냐 이런 얘기. 막말 월드컵 한번 해야겠네요. 그렇지. 이상형 월드컵처럼 해야겠네. 아이고 준비한 건 이제 다. 됐죠? 준비가 아니라 준비한 거 이상으로 다 했어요. 아, 그런가요? 끝냅시다. 다 안 했나요? 네. 오, 아니.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 그러지 마요. 오늘 평소보다 아니,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길게 네. 하면 안 돼. 이러면 그러니까, 다들 네. 싫어하셔. 그러니까. 길게 하는 시간 너무 길었어. 8분에서 끝나야 돼. 너무 길었어, 너무 그렇죠? 길었어. 너무 길었어. 끝. 길게 네. 하는 건 마무리, 좋지 마무리. 않은데. 빨리 네. 마무리. 재미가 있었을까에 대한 빨리 마무리. 좀 있네요. 그런 건 저를 믿으세요. 오, 자신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네. 홍준표의 그 저희 자유한국당의 그 네. 10개? 10개 다 예, 13개. 응. 그걸로 오늘 잘했어요. 아, 예, 기억에 확 남습니다. 지금 예. 이제. 예, 아주 그냥 시원하게 예, 보청전처럼 해 주셨고요. 124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이제 개편 후에 이제 처음 녹음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고 걱정하지 기대도 마세요. 되고 어차피 네. 던져진 거니까 돈 월이 돈 걱정하지 마.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아,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센 게 올 줄 몰랐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혜원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남태우 배우. 역시 네. 자리하셨고요. 개편 후에 한 회 방송을 했고요.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생각보다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손수 변호사. 제가요? 네. 저 일부러 지금 못하는 건데. 네. 잘해요? 진짜 잘해요? 아, 잘해도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잘하세요. 그 오디오 말고 비디오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손 변호사. 오디오가 낫다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FTA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전에 아, 원래 그 123회에서 하려다가 시간 부족으로 제가 잘 조절 못해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손혜원의 이제 아, 국정감사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손혜원 의원님이 아,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또 이런 살아 숨쉬는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또 접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교육 문화 네네. 이제 쪽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문이라 그래서 교육 쪽하고 문화 쪽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 쪽은 제가 전문이라 그 뭐 굉장히 뭐 많이 알고 있고 일하기도 편한데 교육은 제가 잘 몰라서 공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은 이제 제 전공 관련된 분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네. 학교들, 그, 새로 짓는 거, 체육관 짓는 거, 이거 정청래 의원님이 원래 전공인데, 이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아이들의 그 가장 꽃다운 시기를 보내는 때인데, 좀 학교 좀 아름답게 짓면 안 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쭉 한번 알아보니까, 네. 여기에 그 뭔가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카르텔 같이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환급공사. 네. 그래서 얼마만큼 돈 이상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치고 뭐 예체능을 어떻게 해주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학교가 아름다우면요. 네. 그 자긍심이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고등학교 있어요. 네. 거기 학부형 중에 한 분이 건축가 있는데 거기 체육관을 하나를 지었는데 정말 멋져요. 그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그 새로 생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고등학교 시절에 체육관이 자기들의 이제 어떤 뭐 정서적인 그 메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초등학교들의 건축 문제를 좀 이제 파고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이제 운동장이 있잖아요. 학교는 옛날에 네. 다. 근데 요즘엔 이제 다 체육관으로 많이 들어가는 추세고 운동장 거의 주차장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싸라기 같은 그런 서울에 있는 이제 땅들이
그게 이제 운동장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운동장을 지하 2층 정도로 파가지고 네. 수영장도 넣을 수 있고 주차장을 넣으면 동네 주민도 쓰고. 네. 그리고 그때 울진학교 갔더니 그 수영장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서 그 학교 그 장애인들 학교였는데 얼마나 그 인적 서로 간에 교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과 그리고 체육시설을 좀 넣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일단 땅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것들이 그 하려다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그래서 네네. 그것을 이제 그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이제 얼마나 아름다워져야 되는지. 물론 학교의 칼라링 이런 건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단 조금 더 공간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데 거기에 집 디자인이나 건축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이제 뚜껑이 열렸는데 이 당일리 발전소. 네. 이게 2004년도에 이창동 장관이 계실 때 여기를 그 발전 설비를 지하로 넣고 지중화를 네.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창의 한국에 써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근데 제가 합정동에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바라보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중부발전이라는 그 발전소에 이제 소유했어요, 거기가. 네. 근데 거기에 중부발전이 그 이 4억이 5억이는 문화시설로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를 지중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자기네들의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양도 너무 흉하고 너무 큰 게 원래 계획과는 다른 건데.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가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미 바다가 다 올라간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사실은 얘기를 재밌는 얘기인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김성일 보좌관한테 장관하고 통화를 하게 해달라. 산자위잖아요. 나 산자부니까 잘 모르잖아. 그랬더니 수행이 장관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기가 있지. 이제 그 위원장님 저는 친하거든요. 산자위. 그래서 장관한테 전화하셔서 손혜원이 성질이 굉장히 나쁘다. 전화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 좀 전해주십시오. 금방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장관님, 이 지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이 당일리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부발전에서 시민들한테 내놓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간 건데 제가 보기엔 중부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가니까 연락을 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뭐 오늘 난리가 났죠. 아침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문체부가 관련돼야 되는 건데 문체부는 지금 아직은 빠져 있고 중부하고 문제가 뭐냐면 그 설계 변경에 그 과정마다 마포구가 하고 계속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마포구가 돈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건 건축에 뭐 관련돼서 적법하게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서관에다 쓰고 그랬다는데 계속 설계 변경을 마포구가 찍어주면서 마포구 땅 이쪽에 오고 저쪽에 기숙사 지어주고 평당 1억짜리 땅에다가 독신자 기숙소를 주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산자부에서 왔어요. 과장 하나가. 그래서 과장님 10번 얘기했어요. 제가. 과장님 저는 지금 이 건축물 이거 누가 어떻게 이거 서울시에서 누가 이거 오케이 했는지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헐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저 기숙사랑 저 독신자 숙소 없애주십시오. 사옥이야 사택. 사택을 그 안에 강가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산잡을 사택. 처음 원래 제가 그 할 때는 중부발전소 뭐 오피스텔 이거는요. 오피스는 전혀 없었고요. 예. 그리고 지하화하고 그리고 3만 5천 평은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심각하게 지금. 심각하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구청하고 지금 중부발전하고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자부 부르고 이제 해서 제가 가만히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국감에서 이제 제가 문체부의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KBO 잡을 거고요. 네. 근데 시간이 참 짧습니다. 국감이라 봤자 뭐. 네. 몇 번 없고요. 근데 그것들 안에서는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주시면 저는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게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이나 이제 이런 쪽을 쳐들어가서 할 거니까 보시고 이번에 당일리는 아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이 누군가가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렇게 마음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KBO 관련해가지고 증인으로는 누구누구 채택됐어요? 지금 그 내부 고발자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양혜영이 있고, 직원. 예, 부장이 예. 하나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KBO 총재가 있었는데, KBO 총재의 그 전방위적인 로비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요. 아. 근데 그 뭐 KBO 총재는 나와봤자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그런데. 작년인가요? 지금 이번에 양혜영이 채택이 됐는데. 네. 저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무슨 소프트볼 무슨 대회라나 네. 뭐래나 거기를 간다고. 야구도 아니에요 사실. 아니 부회장이 다섯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자기가 거기 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나가서는 무슨 뭐 또 풍토병 걸려서 몇 네. 며칠 더 있다가 이제 끝나면 들어오겠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그 시점이 플레이오프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누가 봐도 이제 도피성의 의혹을 할 수밖에 없죠. 양혜영입니다, 여러분들. 아, 네. 멀쩡하게 생긴 아주 그 야구계 적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구선수 중에 마혜영이라고 있었죠. 이 사람이 있었죠, 예. 12월 달이 임기인데 그때까지 지금 안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해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을 추궁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임기를 왜 채워줍니까? 이 친구 임기 채우면 지금 더 큰 대로 지금 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니면서는 그러고 다닌답니다. 자기가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자기가 그 줄이 있다. 뭐 이러고 다닌답니다. 이게 사고 다녀요, 진짜. 우리도 이제 한국 시리즈도 봐야 되겠지만, 그 이면에 KBO의 문제점도 살펴보는 네. 뭐 그런 시즌이 돼야 되겠다. 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 시리즈 이면에 네. KBO 비리 시리즈가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제가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뭡니까? 야구 드라마 출연진으로서 한국 사과하세요. 야구에 대해서 제대로 네. 몰랐던 네. KBO 적폐에 대해서 상세히 몰랐던 점에서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희 그 네. 박동희 기자가 나와서 이제 한참 이제 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치 알바 한번 좀 쫙 들으시면은 네.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진행의 묘미를 지난 네. 방송까지 다시 듣게 하는 네. 그 손수 변호사 굉장히 그 교활한 진행. 아, 교활한가요? 뭐 천재적인 진행 방식인데. 네. 네. 이 작가 따위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시도 없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지난번에 이제 NLL 관련해가지고 이제 키워드 분석 쭉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기대되는 게 FTA. 과연 이게 좀 언론 보도만 보면은요, 좀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정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거짓말 한 거야?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오늘 한번 속시원하게 FTA 관련된 어떤 배경,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 정청래 키워드 분석 FTA. 저번 시간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알고는 있었지만 NLL의 역사부터 문제점 명료하게 네. 하죠. 거의 뭐 똑똑해. 아니 정 의원님은 메모도 없어요. 뭔가 없어. 안 봐.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눈빛을 봤거든요. 있어 네. 이러니까 자꾸 늘어진다니까 고발. 그래서 혹시 뭐 앞에 프롬프터 이러면 안 되는구나. 네. 프롬프터나 이런 게 있나. 박 대통령처럼 저 앞에 투명. 아 투명 아, 안 가요. 보이는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숨도 안 쉬고 숫자까지 다 맞추시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FTA. 네. 프리 트레이드.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 예. 어그리먼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보통 이게 주한 외교 사절. 예. 아그레망. 아그레망. 예. 그게 어그리먼트랍니다. 예. 예. 그래서 자유 협약. 무역 협정. 협정.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를 맺어야 된다. 그 사실은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이탈이 있었어요. 네. 마치 이라크 파병 문제처럼. 네.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FTA 협정이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FTA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매기지 말고 네. 자유롭게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무역을 하자 하는 겁니다. 경제적 국경을 없애자. 경제적 국경을 없애자. 네.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한미 FTA를 졸속적으로 처리했다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는 자동차, 철강 부분에서 상당히 이익이 났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농산물 500가지 그리고 네.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15가지는 양허 상황에서 이제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백인 우월주의도 내세워서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아메리카 퍼스트. 네. 퍼스트 아메리카인가? 아메리카 퍼스트 겁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 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의 극대화.
아, 그래서 러스벨트에 있었던 백인 저소득 백인층에게 어필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또 본인은 부동산 이런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자동차세에서 자동차가 실제로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판매율이 증가하면서 한미 무역 적자의 80에서 90%가 자동차 부문에 있다.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 FTA가 되면서 미국 수입차도 한 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자유 시장 경제라는 게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시장 원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지금 작용했다면 그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운 경쟁 질서에서 파생된 결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관세 철폐를 하나 가지게 한다면 우리는 안 매길 테니까 너희는 매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꾸로 우리는 매길 테니까 너희는 매기지 마라. 뭐 이런 거.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강론을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긴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차 철강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철강 부분에서 이것이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시 재협상이 돼서 체결이 된다면 1조 5천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에서는 훨씬 더 큰 우리가 적자를 보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유리한 측면이 뭐냐면 지적재산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미키마우스 상표 등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1년에서 10년 전에 벌어들였던 로열티가 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0년으로 하자. 지금 60년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분야, 특히 법률, 의료 이런 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치고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손수 변호사에게 당장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가 실제로 그때 국회에 와가지고 법률, 노펌 같은 걸 만들면 지분율 있잖아요. 그리고 의결권 이것을 49%로 제한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풀어줘라.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한국 로펌이 합작회사를 만들었을 때 미국 지분율은 49%가 최고예요. 이걸 51%까지도 가능하도록 만들면 실제로 그 로펌은 미국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의료 분야, 금융 분야, 그리고 의료 그 서비스 분야 이 분야에서 지금 개방 압력을 넣고 있고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농산물 있잖아요. 미국이 엄청나게 헐값으로 그리고 또 양도 질도 좋은 것이 미국산이 들어오면 한국의 농촌 농수산물은 실제로 파괴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도 문제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국내 협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국내 협상이요?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주고받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자동차는 양보할 테니까 너네는 농수산물을 양보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지만 피해를 보는 쪽은 또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숙제를 지금 만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한 것 중에서 오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당 조배수 의원이 실검1위도 오르면서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는 FTA에 대한 재협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다시 FTA 재협상을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비틀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부당한 공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이 WTO 체제와 양 날개로 지금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데, 어떤 협정이든 간에 만족스러운 협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FTA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고, 지금 한미 FTA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당장 발등의 불은 아닌 것이, 국내에서는 통상절차법에 의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로 손해보고 어느 정도로 이익을 볼 것 같다 하는 부분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미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긴 하지만 행정부 대 행정부의 협상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거부하면 협상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협상을 개시하자라고까지 인준을 받는데도 서너 달이 걸리는 내용이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야, 서너 달 만에 나와도 빨리 받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이게 실제로 FTA를 개정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그런 변동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그 그렇습니다. 활용으로 끝이 그래서 이제 쓰이겠네요. 농구로 보면 속공보다는 지공으로 가는 것이 네. 좋고, 네. 그리고 이것을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다. 없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 행정부도 아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 어떡하냐. 네. 이렇게 국회의 입장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때요? 어떤 입장입니까? 아직까지 뭐 정리되지 않았나요? 정리되지는 않고 네. 뭐 트럼프가 이게 이제 엄포가 아니라 블러핑이 아니다. 네. 이게 실제로 폐기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가 안 되면 폐기해요. 그러면 이제 양국에서 다 손해를 보겠지만, 그렇죠. 우리나라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지금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FTA 그 협상 과정 참여정부 때 참여를 해보고 네.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네, 네. 이건 국경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네. 직구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 네. 그래서 전자상거래 있잖아요. 네.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나 가지고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참. 그래서 이거는 품목 하나하나, 업종 하나하나, 그 분야에 해당 전문가들이 정말 솔직하고 양심있게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비전문가들이고. 그러면은 뭐 관료들의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전적으로 통상교섭본부. 네. 소관이에요. 김현종 본부장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 할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쌀과 영화 뭐 이렇게 해서 집회도 하고 네. 최민식 씨가 사회로 예. 스크린 쿼터 문제가 있었고 또 농산물이 피해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쌀. 근데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본다고 했던 건 뭐 예를 들면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따지고 예. 보면.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농민들이나 문화인들이 좀 희생당하는데 국가 전체 이익으로 봤을 때 삼성현대가 이득을 보는데 그게 문제는 뭐 낙수효과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손실 부분에 대한 뭐 보전효과가 있었더라면 국가 전체의 국익을 생각해서 야, 조금 조정하고 조금 일정 부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 동의가 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이 한쪽만 일방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전체 국익을 위한 뭐 예를 들어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계층 간에 뭐 사회 통합에 저해된다든지 아니면은 한쪽으로만 부가 몰린다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만 그나마 재협상한다고 불가능한 거죠. 설득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번에 그 특사로 미국 갔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예. 막무가내래요. 저쪽 막무가내 나오죠. 트럼프가 마치 아주 그러니까 진짜 이 무슨 싸워구려 야바위 꾼 같이 이것을 몰아가는 거예요.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의 큰형님 MB가 아닐까요? 근데 제대로 진짜 이게 장사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참 중요한 거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예요? 그 한강 소설가 예, 그랬죠. 한강이 아, 예. 오늘 이제 쓴 글을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 아 저는 아니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 두 개 중에 한데 영어에 약하시네요. 저는 네. 정말 영어에 약한 거 관계없지. 제가 네. WP하고 이게 그 이제 너무 중요한 게 그 이게 소설가로 이 문학을 하는 작가가 썼던 그 글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그래서 이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인은 몸서리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리고 한국인들의 내면에는 전쟁에 대한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한국 전쟁이 이웃 강대국들이 저지른 그 대리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는 이제 이 평화가 아닌 어떤 해결책도 한국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 또 다른 대리전의 이 대리전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여기 한국인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말도 표현도 그 이 점진적으로 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환호를 하면서 한강 계속 이야기 한국을 위해 이야기하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지금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평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한국의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한국 문제가 평화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반응들을 보였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너무 기가 막혀서 난 이런 프레임들이 정말 이걸 깨고 싶어서 제가 공안과 네. 판결을 하겠다고. 어떤 놈들이 말이에요. 댓글에다가 뭐라고 담았냐면 이 얘기들을 뭐라냐면은 그래 적화 통일하자는 얘기냐 평화롭게 뭐 이런 식으로 아유, 나오는 거야. 예. 좀 막 던지는 거죠. 뭐. 에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이 국제적으로 네가 좀 뜨니까 기고만장에 졌구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저는 이 한강의 글이 아주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문화에 앞선 자들이 할 수 있는 외교보다 더 훌륭한 일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화를 살리지 그렇죠. 못하는 정책이 있는 게 아쉬운 거죠. 그걸 하시라고 지금 그러니까 의원하신 거 아닙니까? 맨부크 상을 받으면서 유명해졌고 이 사람의 목소리가 기고를 한 글에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뉴욕타임즈에 가장 많이 클릭이 된 글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그 아주 좋은 얘기였고 미국인들이 너무나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젊은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평화라는 단어에 또 미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감동이 잔잔하게 이어지면서 이게 펼쳐지고 있는 사이에 지금 국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을 취소시키려고 뒤에 공작을 했던 인간들 같은 것들이 그래 평화롭게 적화통일 하자는 얘기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얘기를 하자면 네네. 아까 우리 남배우 네. 얘기하셨죠. 국내 협상이 더 어렵다 하는 것이 네. 손해를 보는 쪽이 있고 네. 이익을 보는 쪽이 있다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길 수 있다. 네. 말은 원론적으로 맞아요. 업종별로요? 업종별로.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네. 현대자동차가 몇 조를 남겼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요? 그렇죠.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정책적으로 뭐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될 수 없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막무가내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익에 대해서는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아요. 사실. 똑같죠. 네. 차별성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데서 규전이 또 오고는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인 상원의 외교위원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트럼프를 이렇게 공격했어요. 백악관이 성인 보호소 같다. 아.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랍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 병 걸렸냐? 그래서 백악관에서 지금 너 보호하고 있냐? 그러니까. 병 걸렸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하여튼 그런 식이래요. 그래서 트럼프의 저 폭주를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뭐 FTA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전쟁 놀이 이거는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94년도에 네. 방북했지 않습니까 네. 특사로 그래서 그때 북핵 위기 뭐 한반도 전쟁 위험을 좀 막았던 데 공헌을 세웠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또 그걸 나섰어요 하겠다고 자청 근데 네. 트럼프가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가 안 받겠죠 그 패를 아니 그럼 트럼프의 목적은 뭡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긴장을 끝까지 올렸다가 그 해결사도 자기가 하는 걸로. 내가 풀겠다. 그렇죠. 그 전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문제가 터지지는 않아요. 전쟁이 그래. 일어나면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네. 어쨌든 트럼프는 한반도의 전쟁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 막 팔아먹고. 그걸 사드도 그랬고. 이 국면에서 있죠. 그냥 예. FTA 예. 다시 몰아붙이고. 무기는 거예요. 무기대로 싸구려. 팔고. 완전히 지금 뭐 성공격서예요. 야바위균군 같은 장사꾼이에요. 완전히 사기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긴장이나 이런 것을 무기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관찰하는. 긴장을 무기로 무기를 팔아먹는 거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뭐 쌍생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민중적 용어로 네. 좀 배짱, 깡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이 느끼는 고독함, 외로움 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경제 보복당하고 그럼 당장 국적으로 손해가고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근데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네. 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전쟁은 안 된다.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전제하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뚝심 있게
미국 대통령한테도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뭐 국회를 아까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 뭐 현실적인 제일 바람직한 게 사실인 겁니다. 예. 어.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드 어떡하냐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드 문제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중국 네네. 핑계될 수도 있고 내부에 또 뭐 성주 쪽이나 뭐 국민들의 반대도 있고 뭐 국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협상 카드를 길게 보고 썼어야 되지 않느냐 비판하듯이 뭐 그것은 뭐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보는데 FTA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용하기보다는 좀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럽 FTA 문제. 시끄럽게 그래야 그게 협상의 지렛대로.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로 하려면 사드 때도 저는 그 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네. 조금. 아, 이게 참 사실 미국 얘기 나오고 북한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아, 좀 답답합니다, 정말. 국내 정치보다도 더 답답하고 이게 과연 길이 뭔가, 해답이 뭔가. 국제 질서, 국제 관계에서 정의는 없습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있을 뿐이죠. 아,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답답해지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다음을 네.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그리고 핵공격을 실제로 해본 게 미국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핵 가져도 되는데 너네는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비합리적이죠. 논리적으로 엄청난 모순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마포에서 손혜원 의원이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 혼자만 100평 아파트. 나머지는 다 50평 이하로 살아야 돼. 나머지 이런 조금 거... 이상하네 비유가. 아니죠. 100평을 살면서 나머지 분들에게 50평을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좀 아재 비유가 안 돼. 그만 네. 넘어가 빨리. 자, 아무튼 일체 아재를 허용하지 않아요. 경고등이 않으세요? 켜지고 있습니다. 경고등. 예,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아, 광고 듣고 올 때를 딱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광고 듣고 오시죠. 이제 그만 하자. 아, 떠나고 싶다. 여행은 투어이브. 능대리, 1초 이거밖에 못하겠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능대리, 아직도 못했어? 오늘 야근이야, 야근. 아, 떠나고 싶다. 여행은 투어이브. 헐, 엄마, 지금 몇 시야? 왜 안 깨웠어? 여보, 양말, 넥타이. 애미야, 아침밥은 아직이냐? 나도 밥! 아, 진짜 떠나고 싶다. 여행은 투어이브. 지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투어이브와 함께 괌 사이판을 기본 모든 해외여행은 투어이브와 떠나세요. 전화상담은 02-777-7233. 광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어이브 들으셨는데요. 괌 사이판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 여행 준비할 때는 언제나 투어이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괌 사이판 외에 다른 여행 계획도 문의 주시면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하나투어, 자유여행, 배낭여행, 패키지여행 등 하나투어 상품 예약 시에도 투어이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고민하실 때 주저없이 연락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투어이브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크. 네, 맛있어요. 네, 케이크. 저희 그 너무 맛있어. 정치 알바에 오늘 또 나름대로 나름 큰 그런 또 변화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출연자의 변동 등등. 정치 알바의 보이는 아름다운 손 투어이브 네. 박미정 사장. 네. 아. 네. 괌 사이판 전문 여행사 네. 대표. 이 투어이브 사장님께서 주신 거죠. 네. 청래당. 청래당. 네. 청래당 명의로. 그렇습니다. 아, 여기 써 있군요. 예. 새로운 정치 알바를 응원합니다. 청래당.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한국공연예술교육자협회.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우리 마포에서 20년이 넘게 그 음악 학원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 한국공연예술교육자협회, 줄여서 카파, KAPA라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클래식부터 실용음악, 재즈를 비롯해서 입시도 그렇고 취미에 연기, 뮤지컬, 댄스까지 아우르는 공연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레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승인한 민간 자격증 있는 믿을만한 교육기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악기를 하나 다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혹시 피아노 치세요? 저는 기타를 조금 칩니다. 조금. 아. 네. 저는 요번에 국감 저는 징을 잘 칩니다. 징이요? 난 따귀를 쳐. 기사대
세기를 칩니다. 저 만만치 않으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래서 참으셨군요. 그런데 네. 저는 제 자신을 치기도 힘듭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나는 여기 전염되는 것 같아. 이 아재에게 그 참아야지. 아, 네. 저기 네. 제가 기타를 하나 샀어요. 아, 기타 사셨다고요? 기타를 제가 국감 끝난 바로 가서 배웠어요. 일주일에.